퇴근길의 재미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한 심심한 귀가 서비스 깨끼라 예! 저희가 오늘 더쇼 200회 특집을 기념해서 퇴끼라웃 꿀잼 모먼트 랭킹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너무 궁금해요. 궁금하시죠? 얼른 보러 가볼까? 팬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방송 더쇼의 시그니처 소통 콘텐츠 퇴끼라웃. 저 진짜 사랑합니다. 저 네. 이거 하러 여기 오거든요. 더쇼 방송이 끝난 후 SNS 라이브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스타와 팬이 직접 만날 수 있는 시간으로 팬분들은 물론이고 스타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스타들의 귀여운 뽀짝한 모습부터 다양한 TMI까지 재미 가득한 퇴끼라웃의 베스트 모먼트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더쇼가 선정한 퇴끼라웃 베스트 포즈 탑 3. 먼저 퇴끼라웃의 눈 호강 포인트 퍼터 타임. 3위는 라비앙 로즈의 포인트 안무를 살려 눈부신 인간꽃을 만든 아이즈원. 2위는 교통안전요원 빙이. 센스 넘치는 워킹부터 강렬한 천지창조 포즈까지 퇴끼라웃을 한껏 즐기고 간 에이티즈. 베스트 포즈 대망의 1위는 바로 인간 부채 포즈로 퇴근길 포토타임의 역사를 새로 쓴 베리베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스타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 가득한 포토타임. 앞으로 퇴끼라웃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더쇼가 선정한 퇴끼라웃 꿀잼 모먼트 탑 3. 다양한 인터뷰를 진행하는 퇴끼라웃의 질문 타임. 꿀잼 모먼트 3위. NCT127의 항마력 극복 타임. 정우의 화제 멘트 알겠어요 공주님. 다른 멤버들 버전도 듣고 싶어요. 그 오리지널 먼저 정우 형이 보여준다고 합니다. Alright. Wow. 오리지널. 알겠어요 공주님. 알겠어요 공주님. 알겠어요 공주님. 알겠어요 공주님. 알겠어요 공주님. 팬들에게 참 스윗한 NCT의 다정한 모먼트를 엿볼 수 있는 순간이었죠. 꿀잼 모먼트 2위. 투모로우 바이투게더의 귀염 뽀짝 모먼트. 투바투의 데뷔 날이자 처음 퇴끼라웃에 입성한 날이었죠. 올해 데뷔한 신인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더쇼에서 데뷔 무대를 맡은 개월 신인 얼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축하드립니다. 앞쪽 카메라를 보고 핸드크림 CF 한번 노려보자 약간 이런 의지로 뭔가 달라요 달라요. 핸드크림 왜 얼굴에 바르죠? 긴장한 나머지 핸드크림을 얼굴에 바르는 범규씨 정말 귀여웠었죠. 퇴끼라웃 꿀잼 모먼트 대망의 1위. 여자친구의 저세상 텐션. 냉미녀 모먼트부터 예사롭지 않았는데요. 각자 얻고 싶은 수식어가 있다면? 전 힙스터요. 저 햄스터요. 저 시스터 유정이시다. 오케이. 그룹 전체가 얻고 싶은 혹시 수식어가 있다면? 퇴근길 오는 스텝을 조금 맞췄거든요. 오. 약간 스웩 넘치게 하자. 진짜 너무 스웩해요. 아니, 너무 진짜. 재밌네요. 네, 진짜 여자친구만의 스웩. 스웩이 가득한 와. 한 장면입니다. 1위 수상으로 팬분들과 기쁨을 나누느라 너무 신난 나머지 트로피를 두고 가셨어요. 더쇼가 선정한 퇴근길 다양한 모먼트. 여러분 재미있으셨나요? 앞으로도 퇴끼라웃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쇼 시청자 여러분도 안심심한 200회 되세요! I love the show, I love the show.